김치가 김치인데 파김치는 어 몰랐어요. 아니다. 아 한주 너무 잘 만들어졌어. 돌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? 가자. 따라라따따. 아, 옛날 사람인데 이러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세 명이요. 6시 반, 5번. 아, 네. 돌아가셔서 네. 일단 주문. 갈비때 올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아픈 사오정 하나 있거든요. 아. 2년 반 동안 아프다가 마지막 날까지 아픈 그냥 컨셉에 진짜 미친 사람. 심지어 신체도 컨셉에 맞춰진 사람. 제발 퇴사하고 아프지 마세요. 저 지금 두 달, 아, 한 달에 한 번 안 볼 수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. 아, 나 그거 모르겠어, 솔직히. 나 지금 창백한 안색 몇 번 봤거든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야지. 이리 앉아. 어, 앉아. 앉아. 그렇지. 잘 있어. 이게 뭘까요? 어?
앉아. 그렇지. 키리야, 이게 뭐야? 키리야, 빨간 내복 입었네? 빨간 내복 입었네? 귀여워. 키리야, 이거 먹을까? 키리야, 얌얌 먹을까? 키리 산책 가고 싶어? 키리 산책 가고 싶어? 야, 야, 어, 달리 언니다. 설아 언니다. 왜? 자, 진짜로 어디로 가보겠습니다. 지금은 오후 1시 반 정도 됐는데요. 이제 게으름 그만. 진짜 뛰러 가볼게요. 야, 12도. 영상? 응. 최고가 12도. 아, 최저가 3도. 별로 안 춥네. 가자. 어. 키리야. 이렇게 근엄하고 진지해 표정이. 응? 키리야. 지켜보고 있어. 에? 미친 거야?
길이도 빨리 걷고 싶어? 아, 웃는 것 봐. 서프소. 그거 아닌 것 같은데? 가본 애들이 거기 엄청 춥다고 그러는 거야, 겨울에. 그래서, 아, 그래요? 2월에 밤이라고 안 쓰고, B-A-M이라고 일단, 한 거야? 무화과랑 빅토리아 먹자. 두 개씩? 또? 아, 배고프거든? 근데 저거 좀 웃기다. 밤 치즈케이크. 야, 너 내. 얘 완전 찐득이가 생겼어, 완전히. 녹색 찐득이. 찐득이야. 기리야, 어 이거 뭐야? 얌얌이야? 무슨이야? 이거 뭐야? 기리야, 얌얌이야? 귀염가루. 어 기리야, 이거 뭐야 이거? 나 대학교 3학년 때 들었던 노래인데. 기리야. 슬슬 나가도 되겠다. 이 가이드 줄이 이제 슬슬 끝나가. 해야니까. 길이 열기구 탈 것이요. 길이야, 갈까? 길이 갈까? 가자. 가자. 어, 길이야, 이거 뭐야? 뻥이, 가자. 1년에 한 번 정도? 왜냐면 주차하기가 너무 번거로워. 아, 하긴 길이 데리고는 이렇게 평일에 오는 수밖에 없어. 주방이라고 주차하는 거야? 맞아. 아, 재밌어. 엄마! 다녀오겠습니다. 아. 기리야, 너도 갈 거야? 안 돼. 집에 있어. 해가지고 갔는데 안 찍었어. 아,
들어가. 아. 여기 들어갔어. 뭐가? 날빨이 새끼. 헐. 짠하자. 아, 찌떡을 먹네? 짠. 이게 무슨 일이야? 남자친구 내려달래. 이거 내려줘. 내려줘. 앉아, 내려줄게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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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. 엎드려. 자, 해. 아이고, 여기를 물고 빨아가지고 새카매. 남자친구야. 저기서 냄새 꼭 맡고 있어. 고기 쳐맞고. 길이 보러 지금 오고 있대. 서로 보러 언니 보러 갈 거야? 지금 서론이었다. 서론이었다. 서론이 왔어. 귀여웠어. 오, 설아 언니 좋아요. 설아 언니 좋아요. 길에 이제 끝났어. 설아 언니. 맛있어. 반겨주는 거 끝났어. 맛있어. 오그르죠, 그랬죠, 그랬죠. 하자, 하자, 하자. 오그르, 그르, 그르, 그르. 어, 다 했어, 다 했어. 아, 아니야, 다 했어, 다 했어. 아직 다 했어, 다 했어, 다 했어. 안녕. 진수성찬. 실컷 안에 있을 때는 하나도 안 찍다가. 길이야. 여기 옆에 떨어진 털도 너무 귀여워. 길이야. 사랑해. 없어, 길이. 그거 착착한가 보세요. 제뭐 아니 정부서? 아닌가 봐요. 그런 사과가 있지? 토마토 같아. 키리냐? 그러니까 그냥 그걸 못 먹고 계속 하는 거야. 와, 맛있겠다. 어? 몰라 근데. 그냥 놀러 간다 본데? 기다 일로 와. 이리 오세요. 그렇지. 그렇지. 응, 이뻐.
맛있다. 근데 더 분위기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. 저녁에 와서 그런가? 어, 그럴 수도 있어. 너무 예뻐. 자, 보자. 제임스. 재현 그리고 너무 이쁘다. 어, 나 이 까슬까슬한 이게 너무 좋아. 쟤 그 ASMR 한번 가자. 아이디어도 막 생소가 안 되겠어.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? 여기가 거치면 테이블 같은 것도 손상될 수 있고 부드러워야 모형이 덜 돼. 아.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. 있어요. 이거 실 여기다가 이제 포장하는 거? 그러면 나 그거 생각난다. 예전에 나 컵홀더 만들어줬던 거. 컵홀더? 아, 컵홀더 아니고 그 뭐지? 컵 받침, 코스트. 코스터 만들어준 거. 그거 생각난다. 그것도 그 실로 한 거 맞을걸요? 내 것만. JJ만 이거 보라색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이걸로 해줘. 네. 이렇게 어리버리한 것도 찍어봐요. 요즘엔 날 것이 대세야. 근데 한 사람 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? 방금 착각했어요, 사실. 아, 그런 거야? 아니야, 그럼 됐어. 그러면 내 거 하얀색으로 해줘. 아니야. 나머지 다 보라색으로 해주고. 아까워. 아니야, 괜찮네.
이거 실 진짜 예전부터 모은 건데 쓸 데가 없어서 원래 작업하려고 모아놓은 거거든요. 아 진짜? 이런 생각이 다 있었어? 아니 그냥 타피스트리 아예 다른 작업. 아 근데 거기다 안 쓰니까 그냥 포장용으로. 그렇지도 않아요. 자율적으로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어디서 그런 마음이 에너지가 나왔고 자율적으로 하, 이 일을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야? 돈이 없으면 그런 거 거창한 그런 거 없잖아. 그런 거 있잖아 막 아, 뭐지? 월세 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있잖아 이게 내가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바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닌 것도 많잖아 나도 만약에 개발 업무 하다 보면은 이건 이제 내가 만든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닌데 일단 만들어는 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 제이도 그런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부여잡고 이렇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야? 원동력?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? 별로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 아 그래? 그냥 하는 거야? 그냥 하는 거 같아요 진짜 그러면 그 머릿속에서 아, 오늘은 뭐 해야지 딱 느껴져? 아침에 딱 일어나면? 근데 그래도 도자기는 이거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다듬어야 되고 건져야 되고 구워야 되고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흐름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. 만약에 내가 이걸 하나를 언제까지 꼭 꾸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꾸기에는 가마가 너무 크잖아요. 어, 어. 그럼 그 가마를 또 채워야 되니까 어. 그런 그런 그렇구나.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. 그러면은 이유를 찾다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와? 매번 약간 새로운 것도 계속 도전을 해봐야 되잖아. 그러면은 어떤 걸 보면서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거야? 근데 보통은 그냥 일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?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야자수는 야자수는 태국을 갔다 와서 그 태국에서 있었던 해변의 야자수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걸로 만들고 그리고? 밤접시 같은 거는 엄마가 밤을 삶았는데 밤이 맛있어 아 그래서 나온 거야? 신기한데? 그 밤이랑 같이 견과류 시리즈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게 무의미 시리즈거든요 미음 모양 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서 보면 미음 모양이랑 이음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네 얘는 미음이고 얘는 이음이네 이 바닥 모양도 여기 이거는 미음이고 이건 이응이에요 아 그렇구나 대박 몰랐어 제이야 너무 쓸 컨텐츠가 너무 많아 홈페이지 거진 뭐 박찬호급이야 지금 그러면은 내가 만든 여태까지 내가 만든 작품 중에서 그래도 아 만족도가 되게 높은 작품이 뭐야? 만족도? 와 이게 딱 만들었을 때 되게 만족도가 되게 높았다. 와 이거는 나도 내가 인정하는 작품이다 스스로. 저는 근데 제가 만든 거 다 좋아서. 이거 좋아. 아티스트라면 이런 마음가짐. 다 내 자식인 거지. 너무 좋아. 혼자 작업하고 있는 제이. 편의 길이야? 아, 천사 같아.
나가줍니다. 나를 지켜줍니다. 오늘 하루에는 정말 강인한 나로 다시 태어나세요. 그 의미가 너무 좋아서 아 그래 우리 조카 이번에 학교 다시 들어가는데 길이 가면 어떡해? 이제 끌고 가라.